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건설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500자입니다. 그래서 3번 항목 빼고 다 이제 500자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가하려고 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이 두 가지를 다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은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소서 쓰실 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크게 보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산업, 기업, 그리고 직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재 보시면 과거에 산업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기업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 부분이 지원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할 때 나는 산업에 대해서 특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건설업 쪽에나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중요성, 아니면 이런 매력 때문에 나는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현대건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현대건설만이 가진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안에서도 내가 왜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핵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역량을 쌓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 현재로, 현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이 산업이나 기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쪽을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산업이나 기업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필요한 핵심 성과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성과 이런 걸 이루어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걸 바탕으로 미래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입사 후 포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중요성 때문에 내가 이 산업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특히 특징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건설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도 나는 이 직무를 선택했는데, 직무 선택한 이유는 그죠, 이 직무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관심 계기를 얘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이 이런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성과를 내줄 거고 노력할 거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쪽은 지원 동기, 미래는 입사 포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필요한데, 직무 분석 좀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요 업무, 하루 일과, 뭐 장단점, 성과 지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역량입니다. 이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되는 거고요. 이 역량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 성과 지표를 이뤄야 되는데, 이 성과 지표는 또 입사 후 포부가 또 되겠죠. 그리고 지원 동기 관심 계기가 있고, 직무 노력은 이제 과거와 미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이런 성과 지표 KPI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이런 목표를 갖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산업과 기업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에 이런 내가 중요성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특히 이유는 이런 경쟁사 대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사항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 동기에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기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포부를 갖겠다. 그 부분은 직무 쪽에서 미래의 계획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상인데요. 제가 이제 기업 분석에서도 인재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련된, 인재상 관련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부분을 자소서 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방향성에 맞춰서 내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사 포부를 밝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의 입사 포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1번 항목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걸 구성하실 때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냐면, 크게 보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건 얘예요. 현대건설을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직무를 왜 선택했는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지원 동기에서는 건설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현대건설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자기 때문에 네, 많은 내용을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생략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한 건 입사 포부인데, 현대건설 방향성에 맞는 직무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기업 분석할 때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를 맞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직무 목표, 지원한 직무에서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 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무를 지원했고 그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셔도 좋고 아니면 생략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